할렐루야.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.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. 제가 그 말을 가만히 아까 유명한 목사님들 또 설교하신 목사님 또 등등 또 뭐야 찬양 워십 또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 그걸 가만히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. 아,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더라. 그래서 소금을 제가 잠깐 생각했습니다. 소금은 바닷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. 3%의 소금이 97%의 물을 짜게 만드는 겁니다. 바로 빛 속에는 열이 있습니다.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이유는 문수현 목사님이 지금 병환 중에 계십니다.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당신이 지금 또 뭐 꼿꼿이 스스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부정하게 하시고 마음이 많이 안타깝지만은 바로 치유의 광선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. 네. 소망이 있잖아요.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.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라고 합니다. 그걸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. 예,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거기다 부어주시는 겁니다. 사실 이렇게 우리 문수현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인문희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. 참 대단한 목사입니다. 우리 목사님이 한국의 무디입니다. 한국의 무디.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집회하고 노방전도하고 참 대단하십니다. 그래서 그 목사님 중에서 우리 문 목사님을 소개받고 또 문 목사님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? 우리 문세현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분은 제1공화국 때 여러분 김두환이라 그러면은 그분은 잘 아닙니다. 김두환 선생님이 그러면 그분은 잘 알아요. 그분은 협객이십니다. 그분의 가장 오른팔이며 절친이었던 분이 문영철 선생님이십니다. 그 선생님의 아들이십니다.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영화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. 늘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맡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태양의 꽃이라는 제목을 설정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시놉시스를 다 마쳤고 지금은 우리 주연급, 조연급 배우들, 우리 연출부, 제작부 그래서 다 지금 베이스가 다 준비되었습니다. 이제 스타트업 하기만 하면 됩니다. 이 영화는 뭐로 찍습니까? 돈으로 찍습니다. 네. 어디가 있어요? 기도로도 찍지만 어디가 있어요? 돈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현재 그 예인 엔터테인먼트의 우리 대표 이사 우리 김미선님이 오셨습니다. 자, 우리 저 뒤에. 우리 영화 이 태양의 꽃을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 모든 스태프들이 다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. 서울에 청계산 기도원에 제가 30년 전에 울고불고했던 기도원에 한 몇 개월 전부터 올라가서 저 정상에다가 천막을 해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화가 만들어져서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100주년 그 영화 속에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문영철 선생님이 제1공화국 때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올 때 김포공항에서부터 이화장까지 전국의 오야봉들 2만 명을 해서 비밀리에 그래서 후승했던 분이 바로 별똥 대장 문영철 선생님이십니다.
그래서 방공을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상해 가서는 독립군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체력 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분입니다. 네. 네, 그분의 영화가 이제 여러분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드님이신 우리 문세영 목사님 병환 중이신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자, 여러분 기도를 원하면서 제 말은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